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9장 전체를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교독하는 말씀은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개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 얻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소돔의 신앙을 버리라. 여러분, 소돔의 신앙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소돔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소돔은 뒤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언급하고 바울도 언급하고 이 소돔은 마지막 때에 타락한 즉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을 상징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소돔이에요. 소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소돔과 같은 이 소돔 안에 있는 문화, 이 소돔 안에 있는 교육, 이 소돔 안에 있는 신앙, 소돔 안에도 신앙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할 것 없이. 소돔의 특징은요. 소돔의 특징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했대. 이게 소돔을 정의하는 정의야.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 소돔의 악과 죄가 뭘까요?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소돔의 악과 큰 죄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에스겔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다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소돔은요 풍족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퉜잖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갈라섰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을 보니까 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더라. 벌써 욕심이 들어가고 마귀의 그런 어떤 뒤에서 벌써 이제 가롯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롯에게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감히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야. 어디다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붙여? 자기 신앙이지. 근데 그만큼 애굽과 같이 땅이 비옥하고 정말 물된 동산처럼 정말 풍족한 땅이었어. 네, 정말 좋은 지역이었어. 그래서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었고 동시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다들 게을렀어, 게을렀어. 한량이 많았어, 한량. 오늘 본문 보세요. 19장 1절. 성경으로 봐요, 성경.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뭐하고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지가 파수꾼이야? 이 당시 때 많은 남정네들은 그냥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냥 한량처럼.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 이러지만 이들은 한량처럼 그냥 돈도 많고 이 안에도 일을 안 해도 먹을 것도 많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저녁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풍족함과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게을러.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제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에스겔이. 그렇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리 부자도, 부자 나라도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소돔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어. 우리가 배트맨, 뭐 그 배트맨이 나온 도시가 소돔이라고 그랬잖아. 다 유사하게 연관성 있는 거야. 얼마나 다 가난하고 막 그렇게 살아. 많아. 근데 부자들이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성애를 행했다라는 게 소돔에. 이 소돔, S-O-D-O-M, 소돔의 어원은 소돔이, 소돔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남색하다. 영어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남색하다라는 의미야. 이 어원이.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온 이 소돔 사람들을 뜻하는 소돔이트라는 말은 남색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남색이 가득한. 동성애가 창궐한 그런 곳이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쾌락은요 어느 정도 부요해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런 부요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과 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다 보면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은 빛인데 빛으로 나갈 수가 없죠. 어둠이. 그러니까 신이 없다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게 소돔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아예 싹 쓸어버렸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소돔처럼 타락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계속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만. 그러니까 소돔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무법, 법이 없어. 교만을 뜻하죠. 그리고 음란한 행실, 동성애를 말하는 소돔, 소돔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와, 베드로는요. 이 조카 롯을 의롭다고 이야기해. 이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 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야.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설교할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야.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었죠. 그래서 소돔에서 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신앙생활을 했었어. 근데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그 문화와 환경이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상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 그리고 동시에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떠하든 세상이 악해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 저도 막 괴로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쨌든 그 거룩한 의가 있는데 세상이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막 나를 옥죄야.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심령이 괴로워. 그걸 뜻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무법한 자들과 음란한 행실을 쫓지 말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롯이 건진받은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무법함과 음란한 행실로 우리 삶을 구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이 우상을 깎아 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잖아.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할 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조카 롯에게도 다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고 부유해졌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어느 순간 롯이 잊기 시작했어. 참 문제가 뭐냐면 잘 될 때 계속 감사해야 되고 잘 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잘 될 때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집사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뭔가 잘 풀리면 이상하게 왜 신앙에 타락이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쫄딱 망하면 다시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의 사이클을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로 끝까지 가야지. 내가 부유해도 주를 위해서,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Keep going. Just keep going. Never, never give up. 나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하고 쭉 걸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 다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아. 교만함이 오고 소돔과 고모라에 그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롯도 그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종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건데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을 원망하고 재산이 많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광야에 풀어주든가 지나가다 마을 사람 막 적겠어. 그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계속 움켜쥐고 있잖아요. 결국 교만해져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아직 말 안 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너 네가 할 길 가. 난 나갈래. 하고 가버린 거죠. 아직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롯과 헤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과 이기심으로 그는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로라로 가서 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것은 롯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라고 그랬죠.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게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싶다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관심 없잖아. 왜?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야. 이게 바울이 말한 자족이라는 거죠. 자족.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은 계속 복을 받았지만 롯은 그 땅이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어버렸어.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말한 그곳이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죽이려고 하시지 않았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멸하시려고 했을 뿐인데 그 죄악의 땅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그곳에 지가 들어간 거야.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에 지가 들어가 버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을 멸망한다는 걸 아는데 거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없어. 의인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탁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인을 구했던 건 사실은 의인을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은 뭐예요? 내 조카 롯을 의인으로 여겨달라는 거야. 내 중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의인들을 구할 때 사실은 그것은 조카 롯을 향한 중보기도였단 말이야. 중보기도. 그 비밀이 뒤에 나와요,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멸하시기로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 그 아브라함의 중보를 딱 듣고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냥 천사를 보내도 되는데 이 한량,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 속에 있지만 이 한량이었던 이 조카 롯이 저녁 때쯤 그냥 동굴 밖에 앉아 있었던 거야. 아니 가장 일해야지 왜 앉아 있어. 근데 천사들을 일부러 그 길로 들어가게 해서 조카 롯의 눈에 띄게 한 거예요. 그리고 롯이 딱 알지요.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영접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주라고 말하면서 아는 거야. 벌써 딱 느끼는 거야. 신앙.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영접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안 간다고 그래. 근데 간청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가. 들어가. 구원의 은혜가 열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구했어요. 천사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네. 롯이 또 거기서 간구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인 거야. 항상 중보기도 하고 나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내 집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멸망의 땅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창세기 19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돔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어머 내 안에 혹시 이런 소돔의 신앙이 있었나? 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첫째로 소돔의 신앙, 우리가 뽑아내야 될 신앙 시작.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신앙, 소돔 안에 있는 소돔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교만했다고 그랬죠. 교만. 그러니까 강단에서 죄종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농담으로 하라. 농담. 선포되는 말씀과 손에 쥐어진 성경에 대한 믿음과 권위가 없어. 없어.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자를 봐. 설교의 메시지를 안 들어. 그리고 아유 목사님 그냥 나 하는 소리야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게 소돔의 신앙이야. 왜냐면 그런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자라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주의 말씀은 영영에 섰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영영이 못 쓰는 거야. 영영에 선다라는 건 천국 가는 삶이 된다라는 게, 말씀이 있어야 천국 가는 삶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너도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롯은 그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고 또 그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온 것을 알고 믿었어.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요.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외쳤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빨리 짐 챙겨서 밖으로 나가자 외쳤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쳐야 돼. 목회자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쳐야 돼. 그리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안 듣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아닌 다른 게 기준이 딱 돼가지고 그 기준으로 설교 말씀 팅팅팅팅팅팅 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계속 그래. 그게 뭐예요?
소돔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라지를 않아. 10년이 지났는데 성경의 모습이 삶에 안 보여. 10년이 지났는데 말씀대로 단 1도 삶을 살아내지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 맡고 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외쳤는데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광야에서 길을 걸어갔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어.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아내도 짐을 챙겼고 딸들도 짐을 챙겼어. 근데 문제는 이 사위들이야. 사위들. 소돔의 전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위들.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성경 보세요. 성경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자, 들은 복음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계속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7년 대환란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소도사고 장가가고 할 일이 많다고 말하는 거야. 준비되지 않는 거야. 이 사위들 똑같아. 지금 천사들이 왔고 또 자기네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어.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천사 둘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뉴페이스가 왔다고 그래서 동성애에 완전 쩌들어 있었는데 뉴페이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롯이 아니야 그러지 말라 했더니 너부터 당해봐 하고 조카 롯을 데려다가 상관하려고 할 때 그들이 오늘 보세요. 10절에 그 사람들이 10절에 그 사람들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훅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 그러면서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못 찾아. 야 왜 문이 어디 있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위와 딸들이 다 봤어. 그렇죠? 기적을 경험했어. 여러분들 때때로 철회 때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해. 성령 체험도 했다고 말해.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은혜도 경험했어. 그러면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성경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아유 저런 건 안 들어도 돼. 저런 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돔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이 딸들과 아내는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이 사위들은 뭐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이 상황은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농담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는 소돔처럼 이 세상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유튜브 실시간 예배가 좋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너무 좋다고 다들 말하는데 지금 폐해가 막 속출하고 있죠. 아이들이 안 하던 유튜브나 인터넷을 접하면서 뭐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런 그 19세 이상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뭐예요? 그 바이러스에서 나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인생의 영혼의 끝, 우리 인생의 끝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꾸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 언택트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제가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의도했고 성경이 말하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학교 수업도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하면 딴짓하고 그러면서 컴퓨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못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버 세계 속에 얼마나 좋지 않은 게 많아요. 거기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계속 지금 봐봐 얼마나 심해. 드라마 막장 드라마 계속 나오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영화 그 미디어 보면 다 귀신 좀비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다 신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리고 우주에 대한 환상과 뭐 온갖 다
그런 거죠. 다 암울하고 어둡지 않아요? 계속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의 이미지들을 넣어가지고 서브리미널 이펙트를 광고와 광고 속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영화를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뭐예요? 신은 없다라고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광고와 광고 속에 God is dead, God is dead, God is dead 한 신은 죽었다를 계속 넣어놓는 건데 0.001초마다 지나가니까 안 보여요. 계속 보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세뇌가 되는 거죠. 이건 광고학에서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그러니까 책을 못 읽기 요즘 애들은 책을 못 읽는데 책을 못 읽는데 왜냐면 영상 들려주고 막 여기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디어도 보니까 앞에 인트로 나오면 다 넘겨버려 막 넘겨버려 안 봐 짜증나는 거야. 조바심 인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 항해를 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도 이렇게 말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 지식 이빨 갖고 와서 말씀을 대적하고 막 우리는요 이 스토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천국이 실제하고 정말 그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나도 모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때 피곤해서 조는 사람 졸 수 있어. 유두고도 졸다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피곤해서 조는 사람은 설교 못 들어도 다시 살려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물론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졸리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웃기면 또 웃긴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진지하면 졸리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답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농담으로 여기는 삶의 그 습관이 된 자들은요. 그냥 습관으로 자는 거야.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야. 우리 다 창틀로 만들어놔야 되겠어. 피곤해서 잔 건 살려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고 농담으로 여겨지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출석 도장 찍듯이 와서 앉아있는 거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다 멸망한 것 같이 그런 사람들 역시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에 7년 환란이고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에 죽음과 함께 다 음부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게 요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말씀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 늘 말하지만 큐어 신학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11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주일 성수 얼마나 우리 자유해. 우리의 의식으로 얼마나 자유해.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봐봐.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해봐. 주일날 예식장 갔겠어요? 아니 생각해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지? 그럼 여러분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했는데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럼 그분이 또라이인가? 그래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 그걸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소돔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구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소돔의 신앙을 뿌리 뽑아야 돼요. 결국 이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뿌리 못 뽑았지. 장인 어른이 말하면 그래도 장유유선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안 들어. 이게 이 당시 문화야. 요즘 젊은이들 와. 그리고 또 문화 컨텐츠들이 다 그렇게 서로 욕하고 막 그게 이 미디어에 막 아니 이렇게 아우 설교 태도 되나? 지은 니은 쓰고 뭐 개 아 기억 아 쓰고 막 그 다는 안 써 그 단어를. 근데 누가 봐도 알아. 그게 뭐예요? 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머리로 마음으로 죄짓고 욕하게.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젖으니까 어른을 홀대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 그냥 뭐예요? 꼰대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꼰대다. 꼰대다 그러면 너도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위가 장인을 정말 그렇게 선대하고 그 당시 문화로서 존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사위는 이 본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 왜? 버려버린 거야.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을 뿌리 뽑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믿음의 삶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들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사위들로 말미암아 지체하는 롯과 그의 아내 딸들을 향해 야 빨리 나가! 그래도 안 나가. 그 사위들 설득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훅 빼내. 집에서 확 내보내버려. 내보내버려. 그러면서 보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머뭇머뭇대지 마세요. 손을 잡아.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놈들은 하나님 완전 버려버리셨어. 그러나 이들은 말씀에 반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을 손을 꼭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두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자비 때문에 손을 잡아주신 거야. 손을 잡아주신 거야. 그럼 이 자비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40명, 30명, 20명 막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셨을까 미워하셨을까? 이뻐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두신 거야. 나중에 또 나와 그 말씀 마음에 두셨다는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 끌어서 밖으로 보내버린 거야.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그만 잡아 끌여서 농담으로 여긴 놈들은 그냥 농담 너 네 농담대로 될 줄 알고 그냥 죽으라고 하고 잡아서 자비하심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우 살아난 그들에게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해. 여러분 천사의 말이지. 그러나 이게 천사의 말일까?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빨리 산으로 피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메시지야. 아 조카 로또 사실 죽어야 됐거든. 그렇죠? 지 딸들을 막 남자들에게 유린하라고 내주고 막 이런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죽어야 되는데 중보로 사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살 소망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거지. 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 18절 19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와, 난 정말 속 터지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되나? 난 너무 속이 터져.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몰라 하나님이? 얘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갈지 안 갈지 몰라? 또 가라고 하신 분이 가게 하겠어 못하게 하겠어?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겠어 못하게 하시겠어? 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아 저도 그래서 개척했고 걸어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제가 격려하는 이유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부스트업 시키잖아. 하나님이 근데 심지어 천사가 가라 네 생명을 보존하라. 아 생명이 보존돼. 안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죽이지.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뭘 보는 거야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을, 삶의 신앙을 실제로 드러내질 못해 지금. 못해. 그냥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심판은 믿어. 그래, 목사님 저는 심판은 믿어요. 종말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찌어찌 막 멸망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받아 이 롯처럼.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케 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위랑은 다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의 실제로 또 나타나지를 못했던 거야. 말씀을 믿어서 소돔까지 나왔는데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위치까지 지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앙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도전과 꿈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기회를 다 줬어.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 난 이런 사람 정말 제일 열받아. 너가 하고 싶다며. 너 이 소원이었다며.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 개척하고 아무것도 목숨 걸고 했는데 진짜 목숨. 근데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데 꼭 해야 돼요? 불이 유황불이 머리에 떨어져 봐야 돼 진짜. 아니야, 너무 그런 분들 보면 화가 나. 믿음과 도전과 꿈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신앙이 있으면 믿음과 꿈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초라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이 없어. 지금 죽게 생긴 그거 못 달려가 지금. 무섭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가야지. 근데 겁먹고 뭐예요? 불안해하는 거야. 말씀을 못 믿는 거야. 실제로 못하는. 그러면서 인본주의. 근데 저기 산 말고 저기 성읍 있는데 나 저기로 가면 안 될까요? 아, 정말 이 초라한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서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거기서 날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내 뜻대로. 주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돔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소돔의 신앙.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해. 그래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세요? 제가요 진짜 신학교 가라 그럴 때도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정말. 진짜 여기다가 눈만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꽂아놨어. 이렇게 이쑤시개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눈을 보고 눈만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안 가. 가기 싫어. 그냥 혼자 동해바다 가서 또 막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알아 해야 되는 거.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 개척 싫어. 왜 나 좋은 데서 오라 그러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개척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산까지 가라고 하면 가야지. 나는 싫었어. 나도 싫고 성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삶이, 신앙의 삶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거죠. 골리앗 앞으로 갔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말이야. 소돔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신앙이야. 밥상을 다 차려줘도 못 가. 선교여행 간다고 해서 선교비 내줘, 짐도 다 싸주고 해서 이제 그날 출국해야 되는데, 6시 일어나야 되는데, 6시 10분 내려서 10분 늦었다 나 안 갈래. 이게 소돔의 신앙이야. 가치를 모르는 거야. 다음 비행기라도 타고 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다음 비행기 타면 이거 캔슬되고 돈 더 내야 되고 돈 아까워서 안 갈래요. 내년에 갈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에게 예를 들어서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롯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뽑아내야 돼. 여러분, 소돔의 신앙은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신앙이야. 믿음이 딱 있으면 제사 딱 끊고 믿음이 딱 있으면 저 그냥 혼자 살다 죽으면 죽었지 믿지 않는 남자를 결혼 안 해요. 정말 막 믿음이 딱 있으면 진짜 아니 왜 결단을 못하냔 말이야. 뭔가 믿음으로 딱.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 여기 성에 조성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당해요? 마지막으로 자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이 마귀가 계속해서 봐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해.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를 못하고 딴 데로 도망가 버려. 이게 마귀가 계속 자기 얘기로 마귀가 자기로 계속 이렇게 이끄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계속 지금 끌려나가는 거야. 이 소돔의 신앙을 버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신앙을 버리라.
어쨌든 천사는요, 아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끊임없이 소원을 들어줘.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맨날 못나서 그냥 지옥의 불쑤시개로 써도 부족한 우리인데 그냥 갖다 쳐넣어도 되는데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래 좋다 너 그래 글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연약한 신앙을 계속 아까 말한 자비로 덮어주는 거야. 그 자비의 근원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자비로 계속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계속 덮어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롯의 뜻대로 롯의 가족들의 뜻대로 작은 성읍으로 피하게 돼.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자 따라합시다. 이것을 좋아하지 말라. 내 고집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거 안 좋은 거야. 자, 아브라함 때문에 마지못해 지금 응답해 주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할게. 소할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봐봐요. 그러면 이 말씀 뭘 상징해? 롯의 가족들이 그 처음에 지시한 산 꼭대기 산으로 갈 때까지 뭐예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갈 길이 멀다고 아 저기까지만 갈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믿음의 향에는 just keep going. 그냥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심판의 멸망을 잡고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글로 피하게 해줬어. 그리고 그쪽으로 다 피하고 나서야 불과 유황이 소돔에 쏟아진 거야.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신앙을 가진 롯을 이렇게까지 품으시고 이끄시는 그 이유 바로 29절에 나와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네, 하, 이거야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그래서 제가 지난 철회 때도 얘기했지 앞으로 철회 때 중보기도 서로 나누라고.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기뻐해 별로. 왜? 알잖아.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이어트하게 해줘 다이어트. 기도했으면 먹지를 말아야지. 기도해서 또 엄청 먹어. 그래서 살찌면 또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야 이게. 근데 옆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런 기도 안 해. 욕심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뭘 생각했겠어? 하나님 앞에 롯을 아 그 소돔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의인 40명, 30명 20명 계속 말했던 건 사실 뭐예요? 차마 욕심으로 자기 조카 롯이라고 말은 못해. 왜? 하나님 버리고 떠났으니까. 근데 조카가 자기가 제발 그 도시의 멸망을 좀 멈춰달라고 자기가 달려가서 건져오려고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 중보의 마음을. 그 중보자들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 그걸 기억하사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고 천사. 그래서 천사가 하필이면 한량 그 롯이 앉아서 한량 그러고 있는 골로 지나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손 잡아서 끄집어내게 하고 그랬던 거야. 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또 산까지 가라니까 주 성까지 가니까 그것도 그렇게 허락하고 하고 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우리 이웃과 지체들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래서 그 소알 성읍에 딱 보내놨어. 그럼 거기 좀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거기 보내놨으면. 근데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 그냥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거하고 있으면 돼. 아니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이 멈췄고 도착하니까 쏟아졌고 소알은 안전해. 그럼 천사의 메시지가 있잖아. 그럼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부족한 판에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소돔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진 거야. 그러면서 이 성읍도 멸망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카 롯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믿는 것도 있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실제가 돼,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한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너 생명을 보존하고 그 성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멸망당할까 봐 두려운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개척해서 오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막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니야! 그럼 진짜 아니야가 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대만 해. 어떻게 주실까? 막 기대만 하는 거야. 기대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있는 성읍도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다른 산이에요 여기서는. 산으로 올라가 버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이제 다 끝났어 말씀. 거기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 버려. 21절에 멸망하지 아니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롯은 지금 이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도 소돔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돔의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과 이를 위한 좋은 교회와 올바른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성장한 게 너무 중요해. 그게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소돔에서 안 좋은 습관이 들어버린 거야. 이 롯이. 이 멍청한 롯이 소돔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딸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근데 여러분 알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누가 제일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는데 얘는 하나님이 싫다고 자꾸 도망가. 그런 애들을 마귀가 너무 좋아해. 마귀는 마귀 사랑하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쓰고 버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마귀는요. 죽은 자 못 살려내. 그리고 마귀는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절대 축복을 못 줘. 걔가 저주받은 놈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축복을 절대 못 줘. 축복 주는 것 같죠. 그거 축복 아니야. 축복을 절대 못 줘. 마귀는. 저주밖에 못 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탐나는 거야.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에게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아이고 믿음 있고 아브라함의 중보도 받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놈인데 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저거 딱이다. 내 밥이다 하고 가서 잡은 거죠. 잡은 거죠. 잡은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려냈는데 그래도 산 꼭대기 올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산 속에서 그 두 딸들이 그 딸들 역시 소돔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소돔의 그 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잠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드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해. 이게 말이 돼요?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재우고 아이를 임신해. 그러니까 두 딸이 같이. 이거는 마귀의 역사인 거야. 그래서 나타난 자손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 민족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 거야. 그 누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지. 와 살려놨더니 그냥 소알에 있었으면 다시 아브라함이 찾으러 가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지가 지 생각으로 두려워.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의 씨앗,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이 두 조상의 씨앗을 잉태해서 태어났는데 그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신이 뭐야?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밀곰, 몰렉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신은 제물을 뭘로 받아? 아기를 제물, 생명을 제물로 받아. 이게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족 속이 돼서 지새끼를 불에 태워서 여러분 그 밀곰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이 청동으로 만든 그 형상에다가 애를 집어넣어.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지면 난로처럼 그리고 밑에 불을 때 태워 죽이는 거야. 그 아기가 그 속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 그 재물을 들이 그러니까 아니 아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난 그 영성이 그 제대로 가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밀곰을 신으로서 족속이 돼버린 거죠. 은혜의 자리, 간구에서 얻은 자리, 하나님이 서게 하신 자리를 떠나서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게 소돔의 신앙이야. 삐졌다, 어쩌다, 뭐 두려움, 뭐 그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씨앗을 잉태케 하는 신앙이 이 소돔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 소돔의 그 씨앗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소돔의 때와 같이 교만하고 풍족해. 계속 풍족해. 풍족해. 우리 얼마나 풍요롭고 막 그래요. 막 태블릿에 뭐 막 그래. 그리고 주변에 가는 사람 많지만 안 돌봐줘. 개인주의. 그리고 지금 동성애 이슈 얼마나 심해요. 신학교까지 퀴어 문제 들어왔잖아. 차별금지법 막 통과한다고 그러고. 소돔의 모습이야. 소돔의 모습. 소돔의 모습. 이제 제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생기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야. 소돔의 시대야. 소돔의 시대. 소돔의 시대.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올바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마지막 때 고난과 환란이 오면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살아. 제가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근데 요즘에 꽃 따러 다녀. 여러분들이 꼬마 자동차 붕붕이야? 왜 꽃을 이렇게 쫓아다녀? 꽃은 화려함, 물질, 권력, 부, 그게 꽃이잖아. 말라. 근데 주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 그랬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젊은 애들도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막 잘못했습니다 막 하잖아. 죄송해요. 그 미친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벌써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못 견뎌. 풀과 꽃이 마른 것처럼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딱 갖고 있으면 주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고 같이 어둠이 오면서 더 멋지게 빛나는 거야. 마치 고레스 왕이 그 뭐예요?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쳐놓지만 살아난 걸 보고 와 높였던 것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말씀으로 선자들의 그 신앙은 영영이 더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고난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 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 때를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소아래에 있는 것 같아도 말씀만 딱 붙잡고 그냥 소아래에 있으면 온 유황과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도 그냥 구경하면 돼. 막 찍어. 난 소아 말씀대로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직분 그 자리에 그냥 굳굳이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옆으로 화살이 날라고 막 그래도 안 죽어.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돼. 그 믿음이 있으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말씀대로 하면 안 죽어. 말씀은 영영이 우리를 서게 하기 때문에. 근데 소돔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소금기둥대. 이 부담스러운 아줌마 도망가. 그 가까운 소알까지 가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면 되는데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어우 저 좋은 땅, 어우 넷플릭스 쳐다봤다가 그냥 소금기둥 되는 거야. 소금기둥. 아버지와 동침하고 밀곰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마귀의 삶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 게임하다가 애 낳고 애 우니까 베란다에 내놓고 죽이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N번방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작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에 일단 딱 드러났다는 건 이미 엄청 퍼져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소돔의 신앙을 우리가 뽑아내버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교회를 분란케 만들고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교회를 찢어지게 하는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내 교회, 내게 주신 직분과 직임, 목자는 내게 준 성도, 성도는 내게 준 목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모든 예배 속에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감사함으로 다 받는 거야.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생명과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소돔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그리고 그 악이 관영한 그곳에 그 모든 악을 뚫고 그 모든 악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쑥 들어가서 싹 빼왔죠, 롯을. 그게 뭐다? 중보의 힘이다. 중보의 힘이다. 그래서 중보하면서 내게 주신 곳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좋게 하는지를 보면 그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어. 그 말씀을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것을 좋게 하느냐 싫게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를 좋게 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해. 주여 주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못 되는, 결국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심판의 때 같이 그냥 소극기둥되고 유황굴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처럼 살리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영영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로 인해 시작된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 즉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을 나 신뢰하네. 다 주만을 기대해. 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중보자이신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하겠습니다. 소돔의 신앙을 뽑아버리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말씀을 넣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면 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건 아니야 아닐 거야 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악한 심령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실제가 돼서
정말 믿음만큼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가슴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